짜잔. 624번. 다음 수직선 위 A, B, C, D 나타낸 수 알맞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A는 얼마일까요? 일단 어디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2까지 간 거네. 그죠? 그 다음 두 칸으로 쭉 했는데 그 중에 한 칸이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네요. 대분수 이때 나타내도 돼, 괜찮아. 안 되면 이렇게 해. 그 다음 B는? B는 0에서부터 왼쪽으로 한 거지. 그죠? 근데 두 칸 쪽에서 한 칸 한 거지.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네요. 됐어요? C는 일단 어디까지 갔어? 일단 1까지 갔고, 그 다음 세 칸 쪽에 두 칸 오른쪽으로 한 거지. 그럼 얼마야? 1과 3분의 1이야? 3분의 2야? 2지. 오른쪽으로 출발한 거니까 얘는. 그죠? D는, 어, 제일 어렵죠? 이건 내가 할게요. 3이죠. 그 다음 이렇게 했을 때, 점 B와 점 C가 나타내는 수의 합! B와 C 한번 더 해볼까요? B하고 C를 한번 더 해보라네.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얘는 얼마? 3분의 5인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더한 합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얘는 얼마? 마이너스 3인가요? 플러스 10인가요? 따라왔냐? 6분의 얼마? 7.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땡이네. 틀린 거 찾는 거죠, 지금? 틀린 거 찾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 가장 큰 수. 가장 큰 수는 숫자 보고 찾는 거야? 수직선에 나타냈잖아. 가장 큰 수니까 뭐야? 3이겠지? 가장 작은 수는 여기겠지? 왼쪽에 있는 거. 그것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3, 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5지. 맞아? 얘 하면 어떻게 돼?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5인가요? 2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5. 맞아요? 맞아요? 그럼 답 얼마나? 2분의 1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땡이네. 그 다음 3번 두 점 AC 사이의 거리는 5이다. AC 사이의 거리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합시다. 두 점 사이에서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4번 보기는, 4번 보기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들으세요. B하고 C 사이의 거리죠. 두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면 돼요. 원리는 뭐냐?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원점 0이고요. 예를 들게요. 원점 0입니다. 여기가 6이에요. 여기 4에요. 머릿속으로 계산되는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2죠.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0에서부터 6까지의 거리에서 0에서부터 4까지의 거리를 뺀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여기가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면 된다. 오른쪽에서 거리, 큰 거리에서 작은 거리 빼면 나머지 거리가 나온다.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온다.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자, 4번, B하고 D. 10 불러보세요. 시작. 거리라고 해서,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해서 10 불러요. 아, A와 C 사이의 거리는? 이거부터 해야 할까? A와 C 사이의 거리, 시작. 10 불러. 3분의 5. 빼기. 마이너스. 2분의 5 되겠지. 계산하면 3분의 5. 플러스 2분의 5. 니들은 플러스는 플러스라고 하고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빼기라고 그러더라. 심한 놈들이야. 6분의 10, 15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분의 10이고요. 통분해주면 3, 3이니까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6분의 25 나오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틀렸네. 답 몇 번이야? 답이 3번이네. 4번 한번 구해볼까요? 4번? 4번은 어떤 거? 4번은 B하고 D 사이의 거리죠. 그쵸? B하고 D 사이의 거리니까 B하고 D 사이의 거리야. 씩 불러봐. 시작. 씩 불러봐. B가 뭐야? B하고 D 사이의 거리. 아, B하고 D냐? 어, B하고 D잖아. B하고 D 사이. 3 빼기. 또 빼기래. 3 빼기. 나까지 전염됐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3 플러스 2분의 1이죠. 함수 줍니다. 하나, 둘, 셋. 2분의 7. 이건 하나. 2분의 7. 맞아? 이거 맞네, 답. 이거 옳지 않은 거, 이거 얘도 땡이. 5번. 점 D가 나타내는 수는 점 A가 나타내는 수보다 2분의 11만
그럼 크다. 이제 무슨 말이니? 5번 보기가. D가 나타나는 게 A가 나타나는 것보다 2분의 11만큼 크다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권하는 말하고 똑같잖아. 이해가 안 가? 이해가? D는 A보다 얼마만큼? 2분의 11만큼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11이라는 거지. 그럼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선 뭐랑 뭐랑 거리 재면 돼? 뭐랑? 아니 D랑 A랑 거리를 재면 되겠지. 그럼 D-A는? 시작. 10 불러요. 3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아 괜찮은데 상관없는데 어 좀 있어 보이지 않은 취지야. 이거 얼마야? 얘 얼마야? 3 플러스 그러니까 얼마야? 답은? 2분의 11 2분의 6이고 2분의 5잖아. 둘이 더하면 되는 게 2분의 11이죠.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죠. 답 몇 번? 3번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의 문제가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의 문제가 좋은 문제야. 이런 식의 문제가. 단순하게 숫자 구하고 길이 구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